제 이름 아세요? 땡! 정이 아니고 청입니다. 청세균, 청세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46대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다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내 네 번째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경제 총리, 통합 총리가 가고자 했던 길인데 코로나 총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청세균. 듣는다고 할 때 청. 정이 아니고 청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배가 불룩한 항아리처럼 중소기업과 이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이 튼튼하게 허리를 이룰 때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고 이 산업 구조가 적절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도 수소경제, 수소경제 노래를 부르니까 저를 보고 수소 같은 남자라고 합니다. 많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국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못 본 채 할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듣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계세요. 네? 네.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제가 원래 생중계에 강하잖아요.
아,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쉽고요. 돈을 쭉 부었는데 안 늘었잖아요. 수많은 불만, 억울함.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참고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 간의 오해가 사라집니다. 지혜는 더 크게 모아집니다. 모든 출구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입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